이 공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제주의 가장 큰 네. 갈등 현안인데 최근 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확한 찬반 없이 이 공항의 분수령은 기본계획 고시 단계가 아니라 환경 역량 평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철남 위원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우리 이 부분에서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도지사가 사전 내부적으로 사전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걸 검증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일단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과연 이거 회피하기 위한 발언인가라는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찬성인다, 반대다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어떤 의회와 맞물려가지고 하는 동의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됐다고 느껴지고요. 분명히 도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검증하고 개선책 마련 이런 부분에 의회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사회에 설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지금 현재가 우리 오영훈 지사의 책임과 권한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지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기본계획 고시가 된 이후에 뭔가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시간은 다 지나간 거거든요. 기본계획 고시가 됐다는 그 전제조건 하는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제2공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동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진행 과정은 물론 지사께서 개입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매뉴얼상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는 저는 분명히 지사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의 단계에는 지사의 권한, 책임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와 이제 도지사로서의 이제 책임감 무게 이제 함부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아니 그래서 책임감 무게라는 게 도의 정책적인 결정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예. 책임감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 다 된 다음에 발표해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사께서는 지금 뭐 집단위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은 좋으세요. 참 어구는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와닿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발 좀 이제는 지사의 생각을 말해달라. 이게 도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엊그제 지사 저희 KCTV 대담에서 좀 이런 말을 한 게 있는데 예. 전임 도정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예. 그렇다고 이게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했느냐? 아니다. 그래서 찬반 입장 발표가 꼭 갈등 해결의 열쇠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좀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방송 네. 봤는데요. 그게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이후에는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저희가 동의 부동의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지사가 제가 예를 들어 동의를 했다. 예. 부동의할 겁니까 지사가? 저희가 부동의했다. 지사하겠다 할 겁니까? 그 절차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실시계획 고시가 된 이후에는 그 절차가 다 권한이 없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무슨 지금 얘기했을 때 갈등이 증폭된다? 그럼 8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로서 책임 회피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말할 때가 됐고 이제 말할 단계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환경영향평가를 의회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하고 소통하자. 네. 이 말씀이 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순간 지사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갈등 해결하겠다? 또 다른 갈등이 생기죠. 한 말씀이죠. 저는 도지사의 찬반 의견 제시나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야 어떤 결과더라도 도민들을 설득하기는 문제가 있다. 예, 도민들이 예.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봐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도민 설득하기에 가장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 기본 고시하기 이전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뭔가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셔야 지사의 의지가 찬성이다 또는 반대했다고 해서 도민사회가 수용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네. 판단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사가 반대한다고 했을 때 기본계획 고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중경은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설득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남 의원님 도민 설득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100%라는 게 네. 없기 때문에 도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사께서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사께서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 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해야죠. 지금 고시 그렇죠. 이전 환경영향평가 그분 동의하시죠. 우리한테 제출하기 이전 그렇죠.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도민을 편안하게 설득하기 예. 위한 예. 이런 시도는 분명히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강철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본계획 고시하기 전에 지사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라는 게 강철남 의원님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이거든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공항과 관련해서 뭐 좀 얘기 오가긴 했지만 좀 합리적인 해결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전문가 뭐 도지사님 전 도지사님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예, 예.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는 그 국가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무에 속한 사항은 이 주민투표 대상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경우에 하나에서는 주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 투표하는 방법도 예.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나마 찬반 갈등을 보면서 최소한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판단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이 따르는 거죠. 나한테 개인적인 예, 예. 전제 조건으로 해서 주민투표. 예. 예. 저는 법적인 체계 하에서 주민투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전제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구조로 반대 단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민투표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쉽게 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가 주민투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그 순간 도민들이 또 혼란이 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을 보게 되면 지금 제2공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가능도 하다는 그렇죠. 전제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해석의 논란이 여지가 있는 게 과연 주민투표를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여론조사했을 때도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생겼던 부분이라서 저는 주민투표보다는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과 관련해서 저는 도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찬반 단체들이 의견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저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 검증을 하겠지만 그거는 정부의 몫이고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찬성 반대 쪽에 여러 가지 단체 중에도 전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셔놓고 도에서 토론회를 하면 우리 도민들도 일정 부분 지금 현재는 찬성이라든지 반대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왜 찬성을 해야 되고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혹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 예를 들어 2021년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석하는 기관 단체 도지사님 해석이 달라요. 숫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예. 어느 지역에는 높다. 예. 그래서 또 혼란이 생겼거든요. 그동안 도민공청이라든지 전문가 토론회 엄청 많이 했죠. 했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는데 과연 지금 다시 전문가 토론회 해서 모아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 어떤 시도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